이식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. 달리는 데는 좀 무리가 없습니까? 이식한 피부엔 땀이 안 나요. 모공이 없으니까. 네네. 네, 그러니까 아, 네, 체온 조절이 약간 어려운데 처음에는 진짜 막 어유 막 다 떼버리고 싶다 막 이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또 사람이 이렇게 적응하게 되더라고요. 예, 네. 딴 데 땀구멍이 더 많이 열린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왜 한 번 더 뛰었어요? 네, 본방학 기간이랑 딱 맞아서 서울 국제 마라톤이 재단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셨고. 비행기 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에 갈 수 있어? 막 이래가지고. 네. 한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돌아오셨어요? 그때는 뭐 오빠도 같이 뛰고요. 네네. 이제 서울에서 아, 뛰니까. 친오빠? 네, 친오빠. 아, 죄도 없는 친오빠가. 아, 오빠가 동생도 지킨다고 같이 뛰어줬어요. 그래가지고 몇 시간 만에 뛰었어요? 오빠 뛰고 사촌동생하고 막 같이 뛰면서 막 서로 힘내 힘내 막 이러면서 6시간 45분간에 뛰었어요. 1시간을 단축했네요. 네. 뉴욕에서는 혼자 뛰고 있었고요. 네. 여기서는 함께 뛰는 그 힘이 정말 그렇죠.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런 말 있잖아요. 빨리 갈 때는 혼자 가고 멀리 갈 때는 같이 가라. 이 어려운 얘기를 아무 데나 집어넣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오늘. 아니에요. 너무 맞는 네, 말씀이신 거 제가 예? 뛰면서 그날 뛰면서 배운 게 시간 단축했잖아요. 그래요. 그런 얘기 네. 해주세요. 함께 뛰는 마라톤이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요. 이 인생이 훨씬 빨리 훨씬 쉽게 네, 갈 수 있다는 거 배웠어요. 멀리 갈 때는 함께 가는 거예요. 네. 마라톤도 함께. 네. 한 번 더 뛸 생각은? 그냥 막연하게 전에는 아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 네 저 유재석 씨 되게 좋아요. 저기요. 야 이거 테이블 치워라. 아니 우리가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. 아니 안경 쓴 사람 좋아요. 안경 쓴 사람. 예? 저는 뭐 안경을 벗고 있습니다. 이런 안경 말고요. 이런 안경 말고요. 제동아 사랑해. 네, 사실 처음에는 사고 나고 막 이제 스스로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시절에 나는 이제 20살에서 3살은 이제 20살 떼고 3살로 살자 생각했어요. 이렇게 여자가 아닌 그런 아이로 살자라고 생각했어요. 네네. 그렇게 대해졌었으니까 스스로도 아 누가 이제 나를 이성으로 봐주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이제 차곡차곡 접어놨는데 이제 홈페이지 막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제 고마운 분이 있었어요. 아, 저를 이성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 덕분에 제가 아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로 살아볼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접었던 마음을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갖고 있어요. 네네. 네, 뭐 진실한 네네.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네네. 제가 그런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없네요. 또 우리가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가 막 투덜거리고 그러잖아요, 그죠? 많이 반성을 하게 합니다. 저희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.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. 비단 화상이 아니라도 이렇게 인생의 화상과 같은 일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의 고통을 네. 앓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. 너무나 앞이 캄캄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 믿음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여기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아, 이게 터널일 것이다. 내가 분명히 이 터널을 지나고 네네. 계속 내가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 빛이 드러나는 그 터널 끝을 만나게 될 거다. 그 마음으로 계속 걸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나온 그 길이 동굴이 아니었고 우리 인생의 짐들이 다 그렇게 그 중간에 가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냥 거긴 동굴이잖아요. 동굴로 네네. 끝나는 거잖아요.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.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많거나 해도 사실은 살아있다는 자체로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? 네.
존재 자체가 행복이에요, 진짜. 제가 막 좀 한마디만 덧붙일게요. 아, 예, 말씀하십시오. 네, 저를 오늘 보신 분들이 저렇게 생기고 저런 삶을 사는데 막 저랑